요청이 왔어. 이제 머리 빗었나 봐. 아니면 여보세요? 뭐야? 왜난 화면이 까매? 난 침대에 누웠지. 얼굴을 안 띄운 거야, 니네 일부러? 아이고, 어떻게 뭐, 한캔 까마로. 딱 말이야, 형. 아니, 지금 얼굴을 안 띄운 거야, 니네 지금? 아, 근데 난 회사에서 조금, 나는 연예인이니까 좀 큰일 날 수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씨발 새끼야. 큰일 났어. 근데 저기, 배성웅 씨. 응. 그, 저, 이렇게 라이브 하면은 좀 재밌어요? 재밌더라. 근데, 아니, 이게, 그, 야, 생각해보니까 너 싫어. 아까 내가 3시간 붙던가 했는데 너왜 아직까지 있어? 아니, 근데 그게, 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지금 한 20시간 깨 있거든? 왜? 네 불면증이야? 아니, 오늘 촬영이 있어가지고, 놀토 촬영이 있어가지고, 아침부터 나와갖고 지금 살짝 깨 있는데, 한캔 까요 말아요? 아. 일단 알겠어요. 일단 한캔 까고, 저 얘기 좀 하려고 하니까, 그럼 지금 어두운 것보다는 밝은 게 낫다, 이런 얘기죠. 아, 씨발, 말투 똑바로 해, 진짜. 처맞기 전에. 아, 왜냐면 지금 이미 한 500분이 지금 같이 보고 계시는데, 500분, 씨발, 나 아는 새끼 아니잖아. 네 아는 새끼지. 나 아는 새끼 아니잖아. 아, 아니, 말좀좀 조심해 주세요. 저 씨발, 이상벽, 씨발. 빨리, 뭐. 아니, 몇 시간? 근데, 씨발, 아닌데, 한 형. 시간 갔어. 아닌데, 뱃사형. 이것만 얘기할게. 뭐. 그, 저, 빅뱅 얘기는 사과를 하고 시작하세요. 빅뱅 나 제일 좋아해서 좋았다고 얘기했는데 나 안 돼, 빅뱅 안 돼. 형, 빅뱅한테는 일단은 그, 딴건 모르겠고, 빅뱅? 빅뱅에게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하세요. 아 빅뱅 자체를 내가 입에 얹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건가? 그냥, 일단은 그 빅뱅도 다 제외하고, 형이 그냥 얼굴이 족같고 다 족같으니까 그냥 죄송하다고 한마디만 하면은 저기 제가 맥주 한잔 깔게 바로. 그럼 빅뱅 아이. 파이팅! 왜 이래 또 끔찍하게 또 이러네. 장난이고, 씨발, 이거 또감 없는 새끼들 또 장난친 것 같다, 지랄해라, 또. 이걸로 또 위키트리에 또 기사 떠요. 아, 그, 어차피 씨발, 조금 있으면 한 40년 뒤에 죽을 거,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 죽을 거야. 아, 이거 재밌네. 나는 형거 라이브 방송 보면서 너무 재밌더라고. 오랜만에 약간 그 희열이 돋네. 아니, 근데 형, 뱃사형, 해파리 형이랑 다 있어요, 옆에? 리즈콘 멤버들이? 3층에 있어, 3층에. 근데 아하. 나 웃긴 게 지금 내 방에서 같이 마셨거든? 내 방에서 같이 먹다가, 아, 진짜 못 먹겠어. 술 많이 먹었어, 아까 술. 아, 못 먹겠어. 야, 그만 먹자, 이러고. 근데 애들은 더 먹고 싶대. 그래서, 아, 더 먹자, 이러고 나서 내가 계속 청소를 했어. 애들이, 아, 씨발, 들어와서 간다, 이러고 내려가서 3층에서 먹는 거야. 아, 그래. 그럼 거기서 먹어, 이러고. 애들은 당연히 잔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난 여기서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어. 그럼 형은 이제 자러 들어오는 줄 아는구나. 근데 뭐 이제 애들 알 수도 있고 몰라. 아무튼 애들은 3층에서 술 먹고 있어. 아, 근데 스텔라 긴 거를 아주 그냥 응? 잘 마시네. 맛있네. 아 이게 씨발 그러니까 라디오냐? 응? 소리가 안 나니까 무슨 라디오 듣는 거 같네? 아, 근데 나는 형이 얼굴이 보이니까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나는 안 보이니까 재미가 없어. 아, 알았어. 아니 얼굴 근데 한번 까? 아니다 또 보면 또 별로일 것 같아. 또 묘하게 라디오 듣는 것처럼 난또 라디오 즐겨 듣거든. 아니,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그 인스타 라이브를 딱 키는 순간, 그거를 잘못 눌러서 들어오신 분들 알지? 인스타 그 라이브 보려고 클릭하는 게 아니라, 인스타 스토리 보려고 이제 클릭하다가 넘어온 사람들이 바로 끈 사람들이 한 100명쯤 나왔거든, 지금? 할거 난데 하는데 바로 알지. 나도 가끔 하는데 아, 근데 잠깐만 기다려봐.
다르게 이게 화면이 안 나오고 소리만 나니까 상상력이 발휘돼서 재밌네. 방금 이불을 이렇게 이불을 침대에서 일어났나? 아, 조용 좀 해. 얼굴 좀 들이밀지 마. 아니 귀댄 거 귀댄 거야. 씨발 안 들려갖고 뭘 하나. 근데 씨발 닌 집을 무슨 암흑으로 해놓고 자냐? 아니 빛 하나도 없네. 어? 아니 안 되겠다. 모자를 쳤... 실루엣만 봤거든? 아니 모자를 왜 쳤어? 아니 실루엣만 봤거든? 안 되겠어. 형 아니 모자를 왜 쓰냐고. 아 이거 냉장고 지금 냉장고거든? 어 맥주 꺼내. 나 지금 완전 생활인데. 아, 나 메이크업 안 하면 좀 과한데. 빨놈이 진짜. 아, 하지 마, 형. 안 돼. 야. 인스타에서 형 쫓아내. 집안에서 이렇게 있는 게 쟤냐?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거는 쟤 아니지. 그건 합법이지. 아 뭐야 또 왜 이렇게 또 어두워? 아 기다려봐. 아 근데 나 진짜 아이 쌩얼인데? 아 진짜 쌩얼이 어딨냐고. 아 진짜 이게 진짜 죽여버릴 거. 쌩얼이 어딨어? 형 나 아, 이거 그 VMC 엔터테인먼트에서 걸리면 나 큰일 나. 바로 왜? 그렇지. 형 내 진작부터 안경 벗으랬지. 아 진짜 미안하다. 야 이제 그래서... 진짜 야, 아, 이제 사람답네. 뻐꾸기 김진우 기억하니? 뻐꾸기. 아마 지금 베이가 어떻게 됐죠? 그 뻐꾸기 김진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뻐꾸기 김진우는 그 뱃사공 형이랑 저랑 처음 만났을 때거든요. 상황이었죠. 그때 이제 김진우 씨가 저를 처음 만났는데 이제 정통 악수 지금 보이시죠? 김진우 씨가 하는 정통 악수를 하면서 이제 그때 그 얘기를 했었죠. 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제 오가다가 넉살 씨 혹시 저 피처링 페이는 얼마나 됩니까? 이 얘기를 했었을 때가 딱 이제 김진우 씨의 이제 뻐꾸기 시대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잠깐만. 네? 안 되겠다. 아, 나 진짜 이거 오픈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 형 자꾸 그거 하니까. 뭔데? 아, 너도 이거 그거야? 니 그거 애니메이션 그 그림 아닌가? 이거 회사에서 큰일 났는데, 요것만 살짝만 이렇게만 보일게. 뭐, 아무튼 뭐 그게... 저희가 뭐. 뭐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2월 1일 날 저희가 또 그 발표할 게 있으니까 그런 2월 것도... 1일? 2월 1일 날. 아 2월 1일 저기 뭐야 그 누구야 버기 저기 BMC에서 나가는 거? 애들은 이미 다 계약은 끝났어. 이미 걔네들은 나갈 애들은 이미 나갔어야 되는데 조금 걸렸을 뿐이고 2월 1일 보지 나도 모르는데 2월 1일은 제가 또 아 근데 뱃사형은 내가 얘기했는 그때 우리 정호형 생일날 얘기했는데도 어 기억 못 나네. 어? 나 그날 취했었나? 2월 1일날 아니 나 뱃사형 나 근데 진짜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 뭐? 온라인으로 짠 어때? 아 진짜 야 근데 이게 우리가 이거 어색하게 받아들이지 마. 이게 현실이야. 그러니까 웃긴 일이 아니야. 자 가자 카메라들. 아이 죽인다 죽여. 이야. 이것이 이제 현실이라고. 니 계속 불면증 때문에 누워 있다가 지금 처음 마시는 거야? 아이 뭐 또 술도 한 잔 먹고 또 뭐 그랬지.
먹었지? 그러니까 네 말투가 안 먹은 게 아닌데 왜 안 먹은 척을 해? 아닌데 뭐 많이 먹진 않았고. 야, 나 오늘 원래 골든 마리아인데 좀 저기 뭐야? 호시랑 잠깐만 얘기하고 있어봐. 호시야. 얘기하고 너무 귀여워. 야, 내밀고 있는 거 씨. 오줌 놓고 누웠다. 아, 근데 이게 저한테는 댓글이 잘 안, 댓글이 안 보이네요, 이게. 어? 댓글이 막 올라오는 게 안 보이네. 나한테는 안 보이는구나. 이 뱃사형한테만 보이는군요. 그러면은 뭐 일방적인 소통의 방송을 한번. 아우 코시야. 아 잘생겼네 이 자식. 아 근데 코시가 요즘에 털이 많이 좋아졌어. 약 먹잖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동물이든 사람이든 사랑이 중요하다니까. 아 귀여워. 저거 봐 주인 새끼 그냥 늦게까지 술 처먹고 앉아도 그냥 기다리는 거 보라고. 좀만 더 기다려. 아, 벌써 싸우고 왔다고? 난 오줌 빨리 싸잖아. 요도가 많이 짧네요. 아, 좀 그렇게 점점 짧아지지. 요즘 뭐든지 다, 뭐든 다 조금씩은 다 저거 되고 있지. 쉽지 않지, 요새. 아, 근데 형, 나한테는 리플이 안 보여. 이게 리플이 그게 안 되는구나. 넌 아예 안 보인다고? 아니, 나는 업데이트가 안 돼. 리플이 보여줄게. 아니 그냥 우리 좀 얘기를 해줘. 니랑 하니까 저기 그 스페인어랑 막 이런 거 있더라. 레파포 와타임. 아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안 쳐자고 있냐 뭐 이런 얘기 아닐까? I don't understand anything. 근데 형 미안한데 어 안경을 다시 좀 갈아껴줘. 왜? 우리 구역질라. 아이 왜 퀴즈로 간 건데. 아니 그러면 그렇지. 아 너무 좋아. 뮤즈 모드로 원하면 또 왜? 어? 이 뭐야 이거 공항 도둑? 아 공항 도둑은 이게 아니야. 아니 눈가는 똥파리잖아. 눈가는 똥파리. 공항 도둑은 이렇지 않지. 공항도둑은 이게 공항도둑이지.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18놈아! 이게 공항도둑이고. 아, 근데 형. 뭘, 아이스타로 할게. 근데 여기, 아니, 그 머리통에, 그 이마에는 뭐라고 써있는 거야, 그게? Get the fucking ass up. 아, 뭐, 샥놈 새끼야, 당장 꺼져? 아니 가서 일해 이 씹새끼야 뭐 이런 거지. 어? 가서 일해라. 아니 네 엉덩이 당장 18새끼야 당장 여기서 꺼져 이거 아니야? 그것이 곧 야 엉덩이 띄우고 빨리 가서 뭐 해. 아 네 형님 에치 어 뭐라고? 뭐라고? 아 형 어 안 돼. 오케이. 응 얼마나 좋아. 어 정말. 근데 나도 지금 이거 얹은 거 벗으면은 별로인 거 알지? 네 뭐 똑같이 푸석푸석 머리 아니야 그냥? 아 또 씨발 별로 신경 쓰네. 아니 이거 팔로형 그 그때 그 팔로형이 인스타 올린 그 대머리 사진 때문에 요새 그것 때문에 좀
아이템을 써야 돼 나도. 어.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저기 뭐야 조성우 저기 코쿤이 어디서 얘기했더라고. 뱃사공은 부모님이 주신 부모님이 낳아주신 거기에 코랑 코랑 입, 입이랑 볼만 내놓고 산다고. 코쿤이 이렇게만 아. 내놓고. 근데 맞잖아. 그러니까 요새는 조성우 얘기하는 거지? 어어 어. 코쿤 코쿤. 근데 요새 머리도 막 한, 많이 하고 방송도 많이 해가지고 어 달라졌어. 옛날 같지 않아. 지금 뭐 월에 5천씩 번다는 얘기도 있던데. 에이 뭐 그 뭐 직접적인 금액 얘기하면 뭐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바로 그냥 주구멍이지 뭐. 그냥 주구멍에 그냥 싹싹싹 들어가야지. 월에 5천인가 억인가 모르겠는데. 좋다 좋다. 아니 근데 나도 좀 댓글 좀 보고 싶은데. 댓글이 왜 아예 안 나오냐네? 둘이 소통이 안 돼. 뭐 사과 둘이 여운 중 여운이. 아니 업데이트가 안 돼요. 업데이트가 저한테는 댓글이 업데이트가 안 돼요. 마지막으로 거리 유지해 주세요. 어우 하지 마. 이미 떨어짐. 형 가까이 오지 마. 열받아. 야설 작가 같아요. 500에서 400 됐어. 난 그렇게 들었는데 계속 봄. 뭐 소리가 이상하네. 연예인이네요. 넉살 목소리 라디오 같네. 너가니 보러 왔어요. 뭐 이런 것들로 끝났어요. 이건 좀 옛날,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게 옛날 거고. 자꾸 씨발 형 뭐야 보수야 이딴 거 물어보네. 나는 저 김대중 대통령이랑 저기 누구야 그 사람 전두환 다 좋아해. 위에 너무 부담스럽다. 아니 근데 거기까지 왜 간 거야? 몰라? 진보 보수 뭐 이런 거 물어보네. 난 근데 진짜 몰라. 좌당 우당 왼당 뭐 이런 거 잘 몰라. 그거 형이 술 먹으면 하는 말투잖아. 아 진짜 몰라. 나 정치를 아니 그거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된당? 과연 나? 과연 땅? 아니 댓글 좀 보고 싶다고. 아이씨. 댓글 다음 보고 있어. 자 기다려봐요. 응. 안 뜨는데? 네가 이응이응 쳤는데 지금? 응. 그거 말고 응. 아직도 나한테는 댓글은 업데이트난데. 왜지? 그러면은 야, 다시 너 들어가. 응. 아 다시 들어온다고? 들어갔다 나 들어볼게. 어 나도 그러면. 그럼 내가 좀 이거 X 누르면 되나? 하치. 이런 게 고급 개그야 새끼들아. 아 담배 피우고 싶은데. 이제 그냥 나가고 싶은 아니네. 아 이제 보이네. 니께 뭐 저거였네. 에러 먹었나 보네. 근데 나는 진짜 궁금한 게 응. 뱃사형을 너무 사랑해주시는 팬들이 많은데, 나 당연히 알지. 응. 근데, 지금 이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도대체, 뭐를 위해서, 도대체 응. 뭐를 위해서 남아있는가? 그러네. 네. 까지.
아, 그러게. 이 새끼 맥주 맛있게 먹. 왜? 아 근데 오늘 몇 시에 끝났냐? 나? 아, 나 애초에 오늘 그랬네. 아침 아침 잠깐만 9시 반에 일어나서 뭐 11시 반에 쉬 들어가서 그리고 9시쯤에 끝나서 사무실에 10시 반 가서 야, 집 들어오니까 11시 상세하게 물어보지 않았잖아 씨발 왜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줘 짜증나게 그냥 내가 니 몇 시에 끝나냐 부를 걸 그랬네 이랬는데 뭐 씨발 몇 시에 일어나서 뭐, 몇 시에 슛 들어가고 뭐 씨발 그것까지 얘기를 해 미친 새끼야 아니 얘 그럴 수 있잖아 그건 알바 없고 그냥 부를 걸 그랬다 이거지 어차피 그 하루 그안 불렀고 그런데 뭘 그렇게 스케줄을 전체적으로 다 없냐고 아무래도 나는 조금 저기 뭐 사람들이 많이 좀 원할 수 있으니까 그 나이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드리고 싶어갖고 제가 조금 약간 저기 저기 과했네요. 그리고 저 2월에 그 아, 맞아. 뭐 그래. 나 누구한테 언제 아무튼 나 어젠가 그전가 저기 정우영이랑 준호랑 작업실에 있는데 인스타 보는데 네가 뭐 2월 1일 뭐 해서 야 이준영 이거 또 오네? 뭐 이랬는데 그 정우영이 응? 모르는데 이러는 거야. 너가 네 엊그저께 그 니네 집에서 정우영 집에 갔을 때 프리스타일 정원 했다면서 생일이어가지고 갑자기 네가 비트 틀어놓고 프리스타일 했다는데 살짝 했지. 그러니까 그래서 아 씨발 그게 프리스타일이 아니라 자기 나올 싱글 아이 곡 그, 했나 아이 그 정도로 하진 않았고 그거 다른 거야? 그거는 조금 다른 거긴 한데. 2월 1일이면은 내일 아니야? 아 내일 아, 모레인가? 그거랑 좀 다른 소식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 이거 아 근데 지금 아니 립그 댓글에 응 넉살님 눈이 많이 풀렸어요. 뭐 결혼인가요?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결혼? 결혼. 아니 근데 눈이 많이 풀렸나 지금? 아니 근데 나 지금 한 20시간 이상 깨어 있어가지고 많이 왜 피곤한 상태이긴 해. 불면증? 아 불면증이 아니라. 정신병이지 뭐 씨발 그 방송 거기 업계 사람들한테 여기저기 저기 염경원처럼 휘둘리고 저둘리고 하다가 그게 아, 또, 용경원님은 또왜 그렇게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해? 아 그냥 내 비유 중에 하나야 씨발 큰일 나. 아그 자꾸 큰일 나는 쪽으로 보자고 겁나지? 겁나지? 아무튼 그러니까 그 저기 정신병 생기는 거지 많은 분들이 저를 이제 잘하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네. 야, 씨발. 아프지 말고 건강하라고. 아, 근데 2월 1일 뭐지? 난왜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지? 아, 그거 얘기하면 안 돼, 지금. 아, 난 뭐, 어차피. 얘기하면 안 돼가 아니라 난 몰라. 기억 아예 안 나. 별거 아니야. 근데 뭐, 2월달이랑 3월달까지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지. 뭘 하나, 씨발. 근데 아니, 뭐, 그리고 나 저기 요즘에 좀 알잖아. 그 저기 노미네이트도 좀 많이 되고. 아, 맞네. 근데 알잖아요, 형. 응. 비밀인데 블랭킹 안 됐어. 블랭킹 안 됐잖아. 아니 그게 왜 비밀이야? 내가 블랭한테 아예 얘기했거든. 더 배우고 와라라고 내가 얘기했거든. 아이, 블랭은 그 상처받아. 아니 내가 직접 얘기했어. 그러니까, 블랙은 상처받아. 아, 아니 직접 얘기했다고. 왜냐면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블랙은 마음속으로 95% 확신했어. 자기 들어. 노미네이트 아니 블랙은 95%를 아니 100% 정도를 상을 받는다를 생각했더라고. 그 내가 그걸 수셔 팠지. 내가 수셔 팠는데 보니까
노미네이트도 아니고 상을 받는다로 알고 있더라고. 비테스트라. 묘하네. 근데 형 이번에 그 저기 우리 같이 한 트랙 부메랑은 어떻게 된 거야? 아, 부메랑 날렸는데 안 돌아왔네? 잘못 날려갖고 뭐라고 했는데 어떤 나무에 꼈어. 어디서 껴갖고 안 돌아오네 이게? 나무에 껴. 나무에 살쪘어. 돌아오질 않는 그런 경우가 됐지. 아하. 777은 애초에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놀토 작가님도 들어오셨어. 놀토 작가님도 지금 주무세요 두 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네. 주무세요 두 분 하는 게 네가 이제 혹시나 나 때문에 같이 실수할까 봐 이거 좀. 아 같이 말아먹을까 봐. 아 걱정하지 마. 작가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작가님 초면인데 제가 말씀 안 들으면 그 적어도 제가 뭐 내일 인사이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요즘에 거기 뉴스는 하나 띄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아서. 아 지금 그리고 뉴스로 확인하세요 내일. 간을 재고 있구나. 넉사 저기 인스타 라이브에서 뭐 이런 저기 뭐 이런 발언을 했다 이 정도는 저기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아 나 진짜 자야 되는데 지금 큰일 났다. 아 그렇지. 아 씨발 고작해야 10분 거리 씨발 택시 타고 10분 거리 사는 새끼랑 10분도 안 되지. 야 10분? 지금 시간이면은 뭐 택시 타면 한 8분 정도. 아 지금 시간이면 그렇지. 근데 또 막히면은 30분은 걸리 또. 그렇지. 아무리 늦어도 뭐 6시에는 다 뭐 쳐 잘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밀스 거 상구 형이 들려줬었거든. 아 너무 스포하면 안 돼. 또 진짜 아니, 이거야말로 이제 여자 파네. 아 그 말도 아, 하면 좋았다란 말도 하면 안 돼? 아 좋았다는 괜찮지. 그 나도 솔직히 그거 이상으로는 몰라. 제목 같은 것도 안 먹었다. 왜냐면 나 술 먹고 들어갔고. 근데 아 근데 밀스 앨범 좋을 거야 진짜. 그냥 그 이상으로를 얘기하려 그랬지. 그냥 좋았다가 아니라 어? 감을 잃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거 좀 넘어가는 그 원래 그 밀스가 원래 시작했다가 이거 수학을 못 거두고 군대 갔잖아. 맞잖아. 아 근데 밀스가 요새 약간 감이 엄청 올랐어. 나 지금 진짜 걔 메이킹 한 거 보고 좀 맞아. 걔는 원래 잘했지. 까먹었네. 그 앨범에 그 브라더에서도 밀스가 제일 잘했다 이런 얘기가 엄청 많더라고. 그건 기억 안 나는 게 왜냐면 지금 로스 그 형님 있잖아. 로스 선생님. 로스 선생님 기억이 안 나서. LA 로. 로스 형님이랑 언제 술 한잔 먹어야 되는데 그때. 근데 로스가 또 술을 잘 못 먹지. 그럼 뭐 세배라도 드리러 가든지 다음 달에. 근데 형이 아니 로스가 형 죽인다 그러던데. 아 왜? 그냥 족같이 생겼다. 방탄 총기 없나? 그분 총도 될 것 같아. 아이 뭐 아이 총이도 못 넣으면 손에 잡히는 걸로. 로스 형님이 그때 BMC 작업실에서 그 버기랑 있을 때 봤는데 버기랑 위닝하고 있는데 로스 형님 들어오셔가지고 존댓말 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당연히 벌도 했어. 처음 됐어. 근데 아니 그때 이게 되게 신기하다. 이게 약간 그 화상 채팅으로 지금 맥주를 한 캔 먹고 있잖아 같이. 근데 내가 이 책을 잘 안 읽으니까 실제로 그냥 술을 먹는 것 같아. 나도 순간 난 그냥 너도, 형이 술 먹는 것 같아. 너는 지금 별로 안 취했지만 나는 지금 취해서 정신 잠깐 놓으면 진짜로 아예 둘의 술자리를 까먹어. 아 야, 잠깐만 의식적으로 채팅을 봐. 아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 우리 좀 얘기 좀 해볼까? 이 채팅이 뭐가 있는지. 우리 둘이 얘기하면 큰일 나. 뉴스 진짜 나와. 왜 뉴스가 나와요 여러분들? 뉴스 형. 저희는 모르는데 저는 항상 범죄랑 불법 밀들을 항상 저지르거든요. 그래서 입에 이게 불법 범죄 욕설 아니 많아요. 아니 형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오빠 클라우드로 갔네? 어? 클라우드 그 김병으로 갔네. 클라우드 개그로 가지. 둘 다 개그감 사망한 것 같아요. 야, 씨발, 그 술 많이 먹었잖아. 그 개그. 아니, 그냥 우리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냥, 아, 이런 얘기가 있구나. 이 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정신 차려. 2월 2일 힌트 주세요. 넉살이 너무 풀리신 것 같아요. 뱃사공 빅뱅 언급부터 해서 9시 뉴스 나와도 빼낼게요. 넉살 오빠 얼굴 많이 갔네요. 잠깐만. 어. 아, 이제. 나는 아시는 분이. 응? 아, 근데 사실 나도 좀 집 와서 좀 먹었어. 아, 혼술 했냐? 아니, 뭐 술도 좀 뭐 가끔 하고 뭐 이러는데. 혼술을 해? 아니, 혼술은 또, 아, 뭐 혼술인지 아닌지 뭐, 저 그게 뭐 밝히기 좀 뭐하고. 혼술이지. 뭐, 이게 뭐야, 혼술. 판타지적으로다가 사람들에게. 영화, 영화 하나 씨발 켜놓고 먹었겠지. 반지의 제왕 1, 2, 3, 뭐, 이런 느낌으로. 네,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저기, 뭐, 뱃사공이랑 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니, 뭐, 별 얘기 없네. 그래. 그리고, 씨발, 별 얘기 없고 했다가, 이, 말꼬리 잡고 저기서 이상한 데 다르지 말고. 제가 눈이 풀렸다고 하는 게, 원래 눈이, 원래 약간 이 사이즈잖아. 근데 이제 피곤하면 원래 이렇게 뜨거든? 알잖아, 형. 술 먹을 때 내가 대충 이렇게 뜨는 거. 이게 눈 나 근데 자, 많이 부어있긴 해. 그걸 떠나서 지금 네 잘 나오네. 새끼 씨발 나는 존나 생조명에 하고 있는데 이 새끼 좀 잘 나오는 조명이라고. 나 생조명 더 잘 나와. 이게 어떻게 생조명이야. 아이 존나 형 이건 어때? 오늘 피부색 괜찮네 네가. 원래 족 같은데. 아이씨 지금 293명이 형 방금 트럼프 때문에 지금 한 40명 정도 나갔어. 파도를 밀어냈어. 아니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혼자 있는 거고 씨발 냄새까지 전달 안 되잖아. 아이씨. 아니 씨발 쌍스럽잖아요. 쌍스럽 항상 보여주면서 항상 나는 쌍스럽다. 난 쌍. 백사공 보다 보면 이현을 얼굴 존나 겹치는 나만 그런 거. 어보다 하늘이 형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 그래도 많이 업됐다. 업그레이드 많이 됐어. 나는 많이 업그레이드했지 마야. 하늘이 형님 얘기를 듣는 거 정도면 많이 업됐지. 창렬이 형도 듣고 하늘이 형도 듣고 넉살이랑 어떻게 친하냐? 넉살이랑 씨발 사실 안 친해. 아니 넉살이랑 어떻게 친하냐? 이건 너무하다 솔직히. 어, 비즈니스 관계. 비즈니스 관계. 씨발 비즈니스 같은 소리 개소리 하네 또. 서로 이득 얻기 위해서 원래 상처로 목소리는 덕하였지. 내가 목소리 덕한가? 아, 뱃사공은 안 되겠네. 근데 아까 이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게 이거는 어떤 그런 요즘에 디스전 논란이나 상관이 없는 거야. 왜냐면 너무 쟁쟁해서 약간 취향 차이야. 아까 우리끼리 갑자기 났거든. 우리 리지콘주끼리 덕화 형이랑 팔로 형이 있잖아. 이거 좀 애매한 부분일 거야 너한테도. 덕화 형이랑 팔로 형이 있잖아. 둘 중에 누가 아니야. 덕큐와 그러니까 PNQ 얘기하는 거구나. 어, PNQ. 근데 이게 너무 신박해서 막 너무 이렇게 뭐 이런 게 아니라 딱 이렇게 해서 나도 순간 고민했어. 근데 나는 내 개인 취향상 한 명을 택했는데 여기서도 씨발. 난 개인 취향상 근데 이게 그거더라. 호불호가 확확 갈리더라. 나는 그러니까 나는 그 길을 따라가고 싶다면 덕큐인데 랩으로 따지면은 피지. 이건 넌 지금 이거 블랭이랑 해트랭이랑 아예 똑같은 완벽하게
완벽하게 모든 문맥이 일치하는 똑같은 얘기 됐어. 근데 난 팔로 형의 그 옛날에 그것도 잠깐만. 길을 따라가는 게 Q고 랩은 P형이고. 어 잠깐만. 아, 이게 반대가 블랙이었나? 나는 근데 팔로 형의 랩을 어렸을 때부터 따라했어. 신의 아. 의지 때부터 내 머리 위에 가리케 내 뭐가 내 머리 목이란 뭐, 아, 아, 형이 먹구름이 가리케 내 머리 위에 이게 신의 의지 때 팔로 형 딱 그 플로우거든. 니니니니니니니니니니 목이란 내 떠름이고 난 딱 그래 패사공은 진짜 못생겼네 이렇게 하는 게 옛날 네. 팔로 형 플로우거든. 이 바이브레이션까지 어, 진짜 못생겼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근데 이게 아마 사람들이 잘 모를 거야. 신의 의지라는 것도 잘 모르실 것 같고 프랜플레이스는 모르지. 나는 완벽하게 그 이제 이거 랩만 따졌을 때 그거였거든. Q 너무 잘하는데 근데 형 잠깐만 이거 말 끊어서 미안한데 기대가 아니 근데 형이 그 뭐랄까 더큐 형이 랩하우스를 꼽아줘서 그때부터 좀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 아 근데 그런 것도 조금은 있지. 나도 이제 더럽네. 많이 더럽고 쓰레기 같네. 아 그러니까 이게 시대를 반영 시대적인 게 섞이는 게 만약에 3년 전이다 이러면 난 또 그때는 P를 하겠지. 근데 지금 또면 또 Q 이거는 그래서 또 내년에는 또 다시 P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그냥... 아 근데 아 이 지금은 진짜... 뭐 이런 거랑 뭐 비슷한 근데 진짜 그 PNQ 그 두 팔로 형이나 그러니까 로팔 형이나 콰이엇 형이나 두 형 다 참 이게 쉽지 않거든. 둘이서 그렇게 엄청나게 크기가 그것은 솔직히 누가 잘하냐 못하냐는 상관이 없고 진짜 이미... 진짜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둘이 지금 47이랑 48인가 뭐 하잖아 나이 내일 지금 내일... 아니 왜냐면은 팔로 형이 잠깐만 나보다 형보다 두 살 많고 나보다 세 살 많으니까 이제 거의 뭐 임종 직전이거든. 근데 그 형 어. 두 분 다 나는 팔로 형이 근데 팔로 형이랑 그러니까 콰이엇 형은 소울 컴퍼니 때 이거 그냥 막 얘기하는 건데 소울 컴퍼니가 옛날에 그 전신이 하자 센터라는 데가 있었잖아. 그 MC 메타 형이랑 막 하던. 나 거기서 프리스타일도 했어. 나도 그때 가서 막 메타 형이랑 막 이렇게 하고 콰이엇 형은 못 만났지만 그 소울 컴퍼니가 나의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를 책임지고 있었고 신의 의지가 또 공연장에 가면은 뭐 쿤타 형이랑 뭐 그 집시의 탬버린 막 이 팀이랑 뭐 이렇게 다 보고 있었던 팀이라. 아 집시의 탬버린 나오네. 아무도 모르는 얘기 하지 마. 지금 이거 여기 지금 282명 중에 집시인 템버를 아는 사람 한 많으면 한 명 있어. 아이 몰라. 그냥 얘기하는 거지 뭐. 아 근데 나 진짜 그때 로팔 형이랑 쿤타 형이랑 I Feel Love 딱 그때 부를 때 눈물이 아. 딱 두 방울 또르르 흘렀지. I Feel Love. 그때 그랬지. 어머니의 사랑. 네? 뭐다 중요해 뭐 이런 식이다. 어쨌든 그때 뭐 그때는 또 난 그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는 당연히 아, 당시 근데 그때 P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Q 그러다 지금 또 P 그러다 지금은 Q 그 왔다 갔다 하지. 근데 그 이거는 이제 의미는 별로 없고 그냥 그때 그 상황상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냥 지금의 콰이엇 형은 링로스, 로팔 형은 그지 로팔 형은 뭐 제이콜 뭐 이런 정도로 꽤 좀 아니 그러니까, 링로스랑 제이콜은 갭이 그러니까 콰이엇 형은 링로스 같은 딱 심플한 그 랩 스타일을 갖고 있다면 로팔 형은 약간 제이콜이나 사실 난 팔로알토 형을 보면서 한국의 커먼 센스 같은 느낌 많이 받았거든. 아 오히려 그지 그쪽으로 가야지 커먼센스까지 그쪽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제이콜은 오히려 또 화려하지 랩 스타일이. 어 그런 것 같아. 이번에 그 뭐야 나 제목 영어에서 모르겠는데 이번에 그 영소를 한 거 그거 진짜. 아 나 근데 그거 저기 그랜드마스터 플래시가 아니지. 간만에 좀 뜨거웠잖아 이거. 일본 트랙 너무 좋았어.
영수형 같이 한 거. 간만에 또 타오르더라 이거. 아이. 아 씨발 또 맥주 하나 씨발. 근데 솔직히 팔로우도 잘했는데. 어 영수울이. 영수울이 존나 잘했어. 진짜 영수울은 씨발 좋 좋대. 더파 존나 더파지. 아 이거는 이제 가솔린 가솔린도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안돼야 타오른다 또. 나 이건 마치 그 저 에비덴스의 유처럼 타오르게 하는 그쪽 감성으로. 형 가지 마. 응? 에비덴스 형까진 가지 마. 아 그런 쪽이잖아 이거. 어릴 적에 뭔가 건드려서 타오르게 하는. 그리고 이거 따지면 나 그 너무 그때 취해서 몰랐는데 그때 몇 개월 전에 팔로 형 작업실에 갔을 때 있었잖아. 어. 요시랑. 그 좀 오래됐어. 아, 너 우리 있었어. 같이 먹었을 때? 정원이도 있었을 때? 그때 네 앨범 내기 전에. 그래서 네 앨범 들려주고 나서 팔레 형도 자기 뭐 맞는 거 있다 하고 이거 들려주고. 근데 우리 근데 너무 취해서 기억 안 나는데 그게 이 노래야. 아, 이게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니, 노래... 그때는 그저 하이라이트 그 아, 컴필밖에 없었는데? 하이라이트 컴필 다 들려주고 나서 다는 아니고 어쨌든 몇 곡 들려주고 나서 뭘 들려줬는데 내가 그걸 당연히 기억 못하고 내가 그 멘트 친 것만 기억하거든. 팔레 형한테 아, 형 이 노래 마치 그 전야제 옛날에 아, 전야제 들을 때 감성 같아서 이건 전야제야. 어 너무 이거 뜨거운데요 이렇게 했는데 그 멘트는 기억하는데 이제 노래는 기억 안 나는 거지. 근데 이걸 듣자마자 아 이게 그 노래구나 했지. 근데 그때 형 내 앨범 틀자마자 끄라 그랬잖아. 시끄럽다고. 그때 그거 씨발 같아. 같은 씨발 적 같은 새끼 진짜 씨 열받네 진짜 씨. 이거 이준호 랩하는 거 들어봤지? 아키로래 아키라는 네 거고. Yeah, you that's not. 아 이거 들어봤지. 내 지갑에 난. 아이 발라드 거 다 들어봤지. Yeah, you that's not me. Yeah. 내 어깨에 제발 손대 다칠한 문은 담배 내 phone so real 난 적자 못해 내 쪽자 base the pure you, baby you can feel the phone 문제야 문제 난 언제나 궁금해 시체 난 숨쉬게 둬 와이파 피해가 대머리인데 에이 하지마 그거. 근데 나는 그 제이오가 그 멜로디컬하게 목소리 딱 낼 때가 난 너무 좋아. 뭐 이런 거 앨범 나오면 다들 깜짝 놀랄걸 진짜 제이홉과 난리 났지. 나 내가 그때 형 있었나 어디 막 가는데 차에서 제이홉과 그거 하나 듣고서 이거 계속 나 계속 빌려달라고 막 계속 그랬는데. 아 그거 알아 그거 뭐였지. 아씨 그 제목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그 결론적으로 그것도 2년 전인 것 같은데 그것도 이준호 앨범 아닌가 그것도 결국에. 응, 준호 거였어. 이 새끼 여기까지 왔네, 뭐디가. 응. 내가 듣고서 와 깜짝 놀라고, 씨, 아예 너무 좋다, 막 계속 그랬었던 것 같은데. 아 맞아, 그거 다 네가 뭐 말하는지 기억난다. 근데 나도 이제 멜로디 좀 잘 써. 한번 들어줄까? 근데 아니야, 형. 그거 하지 마. 그거 누르던 거 그거 하지 마. 눌렀어. 아니 누르지 마. 이거 내가 저거를 큐베이스로 녹음했나? 근데 나 궁금한 게 저 260분 정도 255분으로 내려갔거든? 252분으로 내려갔어. 아 내려가지 야 씨발 5시 52분인데 그, 250명 있는 것도 대단한 거야. 이 시간에 내가 한 5시
반쯤 한 5시 20분 좀 들어왔는데 지금 계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네. 지금 이 노래 말도 안 되는 그냥 둘이서 술 처먹는 얘기를 듣겠다고. 내 메이킹이 좀 얼마나 늘었... 근데 이것도 사실은 1년 전이야. 아이 아 근데 이게 하이가 안 들리네 원래 이 하이를 심어놨는데 그리고 참고로 그 버리는 곡이야 이 정도 곡은 이제 버려 나 그럼 나 줘 형이 후보로 너 하고 근데 50 스타일 아니야 50 스타일 옛날 2000년대 초반 스타일인데 맞아 근데 사실 좀 버리는 거 아니고 살리려는데 정우 형이 안 된대 아니 형이... 템포가 빨라 그 이 그룹으로 가려면 더 느리게 해야지 아니 이거 후기야 그러니까 후기 두루두루루드레레레레 두루루루루루루루루루 이렇게 가야 되는 게 그런 것도 있어 그런 것도 짜 그런 이거는 내 선에서 잘랐는데 이거는 그 느리거든? 이렇게 느리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이 이게 50 센트지 이거는 동근형 그 저기 동근형 말고 일교가 피처링 해줬거든 일교가 진짜 존나 잘해줬는데 내가 못 응.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마. 왜? 일교랑 같이 한 거 나올 거잖아, 곧. 아니야. 일교랑 같이 하면 결국 일교를, 그니까 이걸, 그니까 해줬는데 내가 이게 안 돼서 미안하다 하고 맞춤에 넣었지. 일교 앨범은 내가 나 좀 써달라고 했는데 일교가 날 안 써주던데? 최근에 한 곡 들었는데 좋다. 아니, 일교가 형, 그 저기, 고소한다 그러는데? 아무튼 저기 6분 남았는데 저 6시까지는 이제 하고서 자야 될 것 그래. 같아서 6시까지 다시 자자 혹시 완전 자네 아 이 시간에 저기 이걸 보시는 분들이 저기 너무 감사한데 그 안막 씨 아직도 있네 너무 시원해 그 6분 동안 저 운동을 제 나체 좀 보실래요? 아 근데 해파리 형은 지금 아직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가자는데 나 이게 저 방도 공사했잖아. 저 방도 방음이 너무 되고 내 방도 방음이 되니까 나 진짜 아무 잡소리가 안 들려. 근데 느낌상 그 사람들 그 아까 취한 텐션에 소주를 먹었을 테고 난 이거 먹고도 취했는데 지금까지 있을 수가 없어 해파리 한번 보고 싶다 해파리 지금 그 대머리잖아 그 삭발하고 다니잖아 근데 기스 헤이야 진짜로 카파 카파 뭐 이런 카파 그런 느낌으로 아 근데 그 보고 웃기지 않고 슬펐어 어쩔 수 없지 안 하고 아 씨발 눕혀야지 아무튼 이 시간까지 봐준 친구들 아 마무리야 마무리해야지 이 시간까지 봐준 친구들 아, 왜 그래? 이거 넘어라! 자라! 니들 일 가냐? 나 할 얘기가 있어서
그 2월 1일에 곧 발표될 것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아 씨발 너무 답답하다. 아 족 같고 그냥 저 뱃사공 형 뭐 여러 가지 야 씨발 왜 이렇게 방송인이야 씨발 이거라고 그러니까 거 원래 이런 방송 너무 딱딱해졌어. 그래서 지금 새벽 6시니까 자라 퇴 하고 씨발 아무튼 저 2월 1일 날 발표되는 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뭐 리즈군 좀 많이 기대해 주시고 왜 기대를 왜 씨발 야 야 자 야 잔다 이러고 끊는 편하게 저 새끼 씨발 이상벽이네 씹새끼 저거 꺼져 아니 근데 뭐 기대 달라고 하는 것도 말이 꺼져. 안 돼.